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3회 기출 예상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참나래 품목 수확해 시전 수확량 조사. 이렇게 나왔죠. 참나래 같은 경우는 50kg, 그렇죠? 50g. 아, 킬로그램이나 그램이죠. 50g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죠? 70%만 인정을 하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죠. 아, 그러니까 품종 해금 40g짜리 5개. 그래서 40g짜리 5개에 70%만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곱해서 수확량 무게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50g 이하인 가시는 조사 수확량의 70%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조사 대상수 구하는 문제죠. 13번. 그래서 단감, 무화과, 복숭아, 밤, 자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니까요. 거기다가 계산을 하자. 아, 그래서 지금 단감 같은 경우는 7주. 그렇죠? 그다음에 1100주 이상일 때는 17주 적용이 될 거고요. 172주 같은 경우는 8주. 여기도 8주죠. 그다음에 320주. 320주는 더하기 7하면 그래서 100 단위에다가 거의 대부분 더하기 7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주. 그다음에 30주니까 30주는 최소, 그죠? 50주 이하인 경우에는 5주.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50주, 50주에서 100주, 100주에서 150주, 150주에서 200주, 그다음에 200주에서 300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죠. 그래서 200주 이상일 때는 200주 이상일 때는 100단위에다가, 그쵸? 100단위에다가 9주죠. 7을 더해주면, 더하기 7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표본 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5, 6, 7, 8 가고 200 이상일 때는, 200 이상일 때는 100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번. 자,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의 조사 내용을 보고 총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보험 목적물을 복구하지 않은 경우죠. 목적물을 복구하지 않으면 감가를 적용시키죠. 그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사고 당시 감가율 나와 있죠. 그래서 복구했다면 당연히 재조달 가액을 다 포상할 텐데, 복구를 안 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10% 적용이 될 거고, 손해방지 비용,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을 하죠. 구조조치의 재조달가액, 피복제의 재조달가액. 그래서 피복제 단독사고가 아니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30만 원에서 그렇죠? 손해액의 10%에 100만 원 사이. 그래서 자부담이 계산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피복제 단독사고인 경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죠. 손해액의 10% 해가지고. 자, 그래서 비가림시설 손해액은 1,000만 원에, 그죠? 감가를 적용해서, 그죠? 사고 당시 감가율 24% 나왔으니까 적용해서 38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인데, 그죠? 제조대 가액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인데 지금 보험 가입금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보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보상 1,000만 원에 중에 500만 원만 담보하겠다. 그래서 38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 그러면 38만 원이죠. 38만 원. 그래서 38만 원 나올 거고.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가 한도 보상이에요. 근데 50만 원이니까 지금 손해액의 10% 3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도 38만 원이 걸려요. 손해액의 10% 38만 원인데 지금 여기서는 50만 원 책정했으면 50만 원에 대해서는 38만 원만 지급을 한다. 자, 그다음 손해방지 비용, 그쵸? 지급을 해주는데, 손해방지 비용은 33만 원. 근데 농지당, 그쵸? 얼마죠? 20만 원 한도죠. 손해방지만 원은 20만 원 한도기 때문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원래 가액 자체가 절반만 가입했기 때문에 절반만 보상을 해줍니다. 자, 지급보험금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같이 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분수송 적용표는 여러분들 그표 보고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소피해 조사
그래서 일소피해 같은 경우는 저가와 착가세 6%를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감소가시수로 인정하는 경우는 저가와 착가세 6% 초과한 경우에만 인정을 합니다. 자, 17번 보시면 다음 계약상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조사 내용, 그래서 수확량 피해율, 수확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양파.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가입 면적, 가입 수확량, 평균 수확량, 기준 가격. 그죠? 기준 가격 나와 있고요. 조사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같이 나와 있네요. 표본조사, 표본구간, 수확기 가격, 실제 가격, 실제 용적 면적, 타작물, 수확물론 기수학 면적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입 수확량을 평균 수확량하고 똑같이 가입을 했네요. 그러면 평균 수확량을 가입 면적 7,500으로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10kg이 나올 거고요. 그죠? 10kg이 나왔을 때, 요거는 어디에다가? 탐의기, 그죠? 탐의기, 타작물, 그다음에 기수학 면적, 그다음에 미보상 면적이 있으면 미보상 면적까지 하고 여기다가 곱해갖고 산정을 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표본구간 수확량 결과 정상은 59kg, 80% 피해형. 그럼 80% 피해형이니까 수확은 얼마큼 이루어져요? 20% 이어지니까 0.1을 곱해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 100% 피해형 양파가 12kg인데 100% 피해형은 그렇죠? 100%니까 수확할 수 있는 게 없죠. 0이죠, 0. 0.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하지 않는다. 수확량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 그다음 수확 적기까지 잔여일 수 10일, 그다음 비대 추정 지수 0.25. 그래서 그두개 곱하면 누적 비대 추정 지수 나오겠죠? 그래갖고 그거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 미보상 비율 10%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문제를 볼까요? 문제는 이제 다 봤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10kg 나왔고요. 그다음 표본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7,500에서 타작물 수확물론 기수학 면적을 차감하죠. 그렇죠? 차감하는데 요거는 그렇죠? 요거하고 곱해서 수확량 산정할 때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구간 수확량. 표본구간 수확량을 구하는데 정상 59%는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자, 80% 피해형은 20%만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8.2, 그렇죠? 8.2kg가 되죠. 그 다음에 100% 피해형은 수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누적 비대 추정지수. 그래서 지금 산식에는 그냥 이거 누적이란 말이 없기에 그냥 비대 추정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과거 업무방법서를 비추어 봤을 때, 이 누적 추정이란 말, 그죠? 누적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적 비례 추정 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확 적기일까지 10일이 남았기 때문에 10일 동안 0.025, 그렇죠? 하루에 0.025씩 커질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양파는 계속 비례, 커지니까. 그래서 비례 지수를 말 그대로 뭐예요? 추정하는 거죠. 비대 커지는 거를 추정하는 지수다. 그래서 10일 남았기 때문에 10일 동안 더클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시켜야겠다. 그래서 1 더하기 누적 비대 추정 지수에서 1 더하기 0.2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식 쓰실 때 이게 만약에 불편하다면 요 말은 안 써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산정하시오, 구하시오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만약에 이게 나는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용어 안 쓰시면 돼요. 그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59kg 정상, 그 다음에 80% 피해형 20%면 인정하니까 41kg 곱하기 0.2, 그 다음에 곱하기 1 더하기 0.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0 곱하니까 0.25 그대로, 그래서 1 더하기 0.25, 그래서 84kg이 나옵니다. 자, 그럼 표본구간 단위 면적 썼는데 표본구간의 면적이 12니까, 그쵸? 요 값을 12로 나눠주죠. 12로 나눠주면 7kg이 나오네요. 7kg. 자, 그러면 이제 단위 면적 수확량 구했고, 이제 수확량 구하는데, 수확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확량은 어떻게 구해요? 수확량은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그리고 거기다 더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의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을 계산해서 이걸 합산한 값을 우리는 수확량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수확량 계산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수확감소보험금이 아니라 수익감소보험금이죠. 수익감소보험금. 자, 그래서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구한 후에 어떻게 해요? PAU를 산정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뭐매 강의마다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까먹었다면 평수 미평으로 가자. 평수 미 가고 마이너스 묶으면 수미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아, 요게 기준 수입. 기준 수입 얘가 실제 수입. 근데 실제 수입은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작은 값을 곱해준다. 가격을 곱할 때는 기준 가격을, 여기는 기준 가격을 곱하잖아요. 기준 가격. 얘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AU를 산정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미보상 비율 나와 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자, 생산비 보장. 그래서 생산비 보장. 고추 문제예요. 그래서 생장기 중에 피해를 입었다. 생장기 중에. 아, 고추는 경과 비율을 구하지. 경과 비율. 그래서 경과 비율을 구하는 건 고추, 브로콜리, 그다음에 시설작물. 시설작물에서 경과 비율을 구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경과 비율이 있으니까 수확 생장기 중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생장기지. 아, 그럼 준비기 생산비 개수 1 마이너스 알파의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사고 내용 봤더니 한해 피해 사고 일자는 4월 20일 날 사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병은 역병. 역병. 그래서 병 외울 때는 풋탄 박역세 제시 담담 흰균 무진 이렇게 외우죠. 저는 암기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풋탄이 박역세일, 그죠? 박앤세일 하는데, 제시는 아주 담담해요. 이유는 백화점이 흰균이 무진장 많아갖고 가기 싫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풋만우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역병, 그죠? 이렇게 병이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암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역병이니까 역병은 여기 있죠, 역병. 그죠? 역병. 그래서 역병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과 비율 먼저 한번 구해봐요. 경과 비율.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생장일수 나왔을 때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이라 나왔고요. 그럼 생장일수라 그랬는데 지금 정식일이 6일이고 사고일자가 20일이잖아요. 그러면 14일 경과가 됐겠네요. 14일. 그죠? 14일. 맞나요? 아니죠? 왜냐면, 사고 일자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 빼기 6한 다음에 더하기 1 해주셔야 돼요. 그죠? 6일도 포함되고, 20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 더하기 1을 해서 15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 이제 이것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문제 자체 내에서는 대부분, 그죠? 생장일수로 그냥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날짜보다는. 근데 이제, 헷갈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지금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날짜 계산할 때는 사고 일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죠? 두개 날짜가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죠?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거의 크기는 그죠? B에서 A를 뺀 다음에 더하기 1. 그죠? 둘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땐 더하기 1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아 14일이 아니라 14일이 아니라 16일이구나. 그렇죠? 아 20에서 6 빼면 20에서 6 빼는데 14가 아니라 더하기 1에서 15일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과일수 해서 계산했더니 아, 62.75, 아, 62.35, 62.3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 피해율, 피해 비율을 구해봐야겠죠. 면적 피해율, 피해 비율. 그래서 면적, 피해 면적 1200에서 재배 면적 2000으로 나눠준다. 했더니 60%. 자,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은 60%라고 제시가 됐죠. 손해 정도 비율 60% 나왔다. 그럼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인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1- 미보상 비율이다. 근데 미보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율은 36%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지급 보험금이 지금 봤더니 300만 원이 있네요. 원래 보험 가입 금액은 8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이미 그전 조사에 의해서 지급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인 잔존보험금은 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의 5%가 자기부담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탄저병 같은 경우는, 그렇죠? 1급이니까 70%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70%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사 가면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탄저, 바이러스병. 요두 개가 제일 많이 걸려요. 탄저에 강한 그러니까 품종을 고르면 바이러스가 오고,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을 고르면 탄저병이고,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탄저와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아, 중요한 건 이제 등급이 70%다. 그죠? 70%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등급 비율 나왔으니까 그대로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 경과 비율, 피해율, 그다음에 병충해, 그죠?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곱해서 자부담 차여지면 차하면 우리가 원하는 보험금, 지급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내용들 암기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고추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종합 가수, 그쵸? 저가점 종합 위협 2, 가수 4종. 우리가 대부분 가수 4종이라 많이 불러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래서 가수 4종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감이네요. 자, 감일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낙엽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쵸? 낙엽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래서 1.011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이렇게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가을동상에. 가을동상에 따른 이피의 50% 이상. 50% 이상. 자, 가을동상에 따른 이피의 50%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보장합니다. 10월 말까지만 보장해요. 이피의.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봤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없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 정리됐고요. 그다음 특정 5종 한정 보장 특약이기 때문에 아, 얘는 제한이 걸리겠다. 그렇죠? 아, 최대 인정 감소가실수록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봤더니 육아 타방률 28%. 그러니까 평년 착가수의 28%까지 감소되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저가후 착가수 조사 표가 이렇게 나왔네요. 저가후 착가수 표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표본주 12주를 조사를 했고요. 자, 품종 부유 조환 감풍이 있고 수령은 12년, 18년, 25년이 있다. 자, 실제 결과 주수 175주, 275주, 50주가 있고 표본주 4주, 7주, 1주 계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 계산됐고 표본주의 착가수의 합이 320, 840, 11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나무 피해가 없다. 그죠? 나무 피해가 없다. 피해 조사에서 나무에 대한 큰 피해, 그래서 미보상 주수나 고사 주수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실제 결과 주수는 뭐가 된다?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다. 됐죠? 그쵸? 만약 피해 나무가 있었으면 그 피해 나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건 피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주 4주로 나눠주면 개당, 그쵸? 한 나무당 80개. 자, 7주로 나눠주면 120개. 자, 1주니까 얘는 한 나무당 110개. 그럼 거기에다가 그죠? 조사 대상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하고 일치하는 상황이니까 175주. 그 다음에 조화는 275주. 그 다음에 간풍은 50주. 이렇게 곱하면 이거의 합산이 뭐가 된다? 적가후 착가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적가후 착가수 부유 구했고요. 그쵸? 조화한 간풍 구해서 다음과 같이 수치화 시켰어요. 그리고 계산하면 52,500개. 52,500개가 나온다. 자, 52,500개의 적가후 착가수 구해놨고요. 거기다가 무게를 곱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적가후 착가량이 되겠죠. 적가후 착가량. 문제에서 적가후 착가량을 구하시오. 해놨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두 번째 원하는 게 가시손해보험금을 구하래요. 가시손해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가 전에, 그쵸? 적가 전에 뭘 구해야 된다? 착가 감소, 미보상 감소,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 가실수들을 구해놔야 됩니다. 이유는, 그렇죠? 적가 종료 이후 자기부담 감소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적가 전 내용에 대해서, 적가 전 내용에서 일단 5종 한정이니까, 그렇죠? 최대값에 지금 걸리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적가 종료 최대 인정 감소량을 보면 65,000개에다가 무게 0.3kg 곱하고 28% 잡았더니 5,460kg. 5,460kg까지 요 한도, 그죠? 이하일 때 인정이죠. 이하일 때 인정된다. 누가? 착가 감소량이. 그래서 평년 착가량에서 적가 후 착가량을 차하면 되죠. 자, 그러면 평년 착가수에서 무게 하면 평년 착가량이 될 거고요. 거기서 적가 후 착가량을 빼줍니다. 그러면 봤더니 3,750kg이 나왔어요. 3,750kg은 그렇죠? 적가 종료 이전 최대 인정 감소량 안으로 들어오니까 전부 다 인정이 되겠죠. 자, 그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은 그렇죠? 평년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하고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평년 19,500kg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했을 때 착가감소량에다가 곱하기, 착가감소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이게 미보상 감소량이 될 거고요. 미보상 감소량이 될 거고, 자,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이게 바로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과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산정이 된 값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적가 종료 이후의 값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공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착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그다음 요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자기 부담 감소량. 그러면 이거 여기에다가 그렇죠? 가입 가격 곱하고 인정 보장 수준 곱하면 착가 감소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0이 될 거고요. 아니면 그 값을 적가 종료 이후 자기 부담 감소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요거 별도로 암기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착가 감소 보험금 계산하는 식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거기서 마이너스만 묶어내면 적가 종료 이후 자기 부담 감소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음수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죠? 이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착가감소보험금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음수가 나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0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시에다 그대로 넣었더니 아, 900kg라는 자기 부담 양이 발생했네요. 다시 말해서 착가감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착가감소 보험금 지급되지 않았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 자기부담 감소량은 900kg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00을 이제 커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강풍. 강풍. 낙하피해 전수조사했는데 총 낙하수 5,000개. 저, 나무 피해 없고 미보상 감소 없고요. 그리고 피해 구분 봤더니 100%네요. 100%. 그럼 5,000개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5,000개 다 인정이 된다. 이게 만약에 사과 배인 경우는, 사과 배인 경우는 낙하피해 뭘 곱합니까? 1.07. 여기다 1.07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배인 경우에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인 경우에 대해서는 1.07을 곱해야겠다. 근데 단감이니까 안 곱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낙엽 피해가 발생했네요. 낙엽 피해. 그래서 낙엽 피해 조사를 해서, 낙엽 피해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면 1.001로 50%, 그 다음에 경과일수 61을 곱해서 42.18%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맥스 A가 돼서 이 차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고요. 이때 저가후 착가수 52,500개였잖아요. 52,500개에서 낙하수 5,000을 빼면 사고 당시, 그죠? 아, 사고 당시 착가수다. 사고 당시 착가수다. 이렇게 판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42.18%,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없으니까 0 해서 다음 같이 2만 35개. 그래서 2만 36개의 암수 가시수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풍이 발생했네요. 그죠? 강풍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태풍이 또 왔어요. 자, 그러면 태풍 왔을 때 봤더니 낙하 피해 전수조사 했고요. 낙엽 피해 조사를 했네요. 자, 그럼 맥스 A가 여기와 요두 군데에 맥스 A가 적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태풍 낙하 2,500개. 거기에 피해 구성률 구했더니 낙하 피해 구성률 66% 나왔죠. 그때 맥스 A 적용해서 42.18%를 제외한다. 이미 인정받은 거죠. 요만큼은 강풍에서 낙엽 피해에 의해서 요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66%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그래서 596개 얻어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태풍에 의해서 낙엽 조사하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구했더니 22.26%. 22.26%는 맥스 A보다 작잖아요. 맥스 A보다 작으니까 이미 뭐예요? 다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낙엽률에 따른 감소 가시수는 존재할 수 없다. 0개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이 끝났네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봤더니 문제에 붙어 있죠. 자, 우박에 따른 저 우박에 따른 수확 전 착화피해 조사 하고요. 그다음 가을 동상에 이폐율이 있네요. 50%가 넘네요. 아, 정상에다가 어떻게 한다? 0.0031을 곱하고 그다음에 잔여 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겠다. 자, 그럼 100% 피해형 10개니까 10개, 그 다음에 80% 피해형 20개니까 16개, 자, 50% 피해형 20개니까 10개. 거기다가 50 곱하기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16일 해서 이 값을 전체 가실수, 그쵸? 100개로 나눠주면 착가 피해 구성률이 나오겠죠. 착피. 그래서 대부분 뭐 학습할 때 낙피, 착피 이렇게 많이 하죠. 낙하 피해, 착하 피해. 그래서 낙피, 착피. 그래서 착하 피해 구성률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맥스 A가 위에서 지금 첫 번째에 있었던 그쵸? 낙엽 피해에 의해서 42.18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2.18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맥스 A로. 위에서 그대로 따라 나온 거죠. 맥스 A가. 맥스 A로 따라옵니다. 그때 요 착가피의 구성률을 확인해서, 그죠? 누가 큰지 확인해서 큰 값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사고에 그대로 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럼 우박 먼저 한번 볼까요? 우박 같은 경우, 일단 사고 당시 착가수, 사고 당시 착가수 봤더니 태풍 사고 이후 착가수 변동이 없대요. 그러면 착가수가 52,500개였고 몇 개 떨어졌어요? 5,000개 떨어졌죠. 그리고 그전 사고의 태풍에 의해서 2,500개 또 떨어졌죠. 그죠? 강풍에 의해서 떨어지고 태풍에서 떨어진 값들을, 강풍 태풍에서 떨어진 낙과들을 제외시키면, 그쵸? 사고 당시 착가수가 된다. 자,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해놨어요. 자, 그리고 착가피해 구성률 그랬더니 42.18보다 어때요? 크죠? 46%니까. 자, 그래서 46%에서 42.18%를 제외를 시키자. 그러면 맥스 A는 이제 뭐가 돼요? 새로운 맥스 A는 이제 새로운 맥스 A는, 그쵸? 46%가 된다. 그래서 46%가 돼서 그 다음 사고인 가을 동상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 저가후 착가수, 강풍 낙과, 태풍 낙과를 제외한 값에, 그렇죠? 착가 피해율에서 맥스에 제외한 값 1719개의 감수 가시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가을 동상엔 착가 피해 봤더니 착가 피해 구성률, 그죠? 산정했더니 얼마래요? 38.48이래요. 이거 계산했더니 38.48%. 자,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맥스 A보다 어때요? 맥스 A보다 작죠? 맥스 A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미 인정 다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가을 동상에 따른 감수 가시수는 어떻다? 0개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0개로 판단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구한 내용들 그대로 다 적용을 해서, 저가 종료 누적 감수량을 구하고,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0, 자기부담 감수량, 아, 위에서 구해놨죠? 900kg. 그래서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그다음 자기부담 감수량을 차감하고 가액 가격을 곱해서 우리는 가실손해보험금을 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구하는 방식들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벼 문제네요. 마지막 벼. 자, 그래서 벼 문제고요. 매벼. 그리고 금액, 면적, 평년수확량, 가액수량, 표준수확량. 그죠? 표준수확량이 나왔네요. 자, 수량요소조사에서는, 수량요소조사에서는 표준수확량을 이용한다. 그죠? 옥수수 역시 피해수확량 계산할 때 표준수확량으로 계산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점수 봤더니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기당 이삭점수 계산하는데 16개 이상일 때가 2점이에요. 그럼 16개 이상인 경우가 없죠? 그럼 다 1점. 다 1점. 그래서 4점. 그 다음, 이삭당 완전 나날수. 완전 나날수 점수표 있죠? 32개는 1점. 54개는 2점. 72개는 4점. 65개는 3점. 자, 그러면 총 점수 몇 점이에요? 총 점수 10점이죠. 10점. 그러면 전체의 합산 점수가 14점이니까, 조사 수학 비율은 14점.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51%에서 60% 적용을 해요. 그럼 누가 이거 적용할까요? 조사자가 적용하는 거예요. 조사자가 판단해서 51%에서 60% 조사 수학 비율일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보시고, 아, 이거 비율이 조사에서 한 50% 되는, 50, 한2%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적용하는데, 조사 수확 비율은 여기 보시면 최소 값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51%가 적용이 될 겁니다. 51% 적용. 자, 51%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이, 비교해서, 그죠? 보정계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자, 14점 얻어냈고요.
그 합산 점수가 14점이니까 최저값에서 51%를 적용할 겁니다. 그죠? 피해 면적 보존 계수는, 피해 면적 보존 계수는 1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표준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 비율, 피해 면적 보존 계수에서 수확량을 계산한 후에, 그죠? 그리고 미보상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미보상 감수 가실수는 없다. 아, 감수량은 없다. 미보상 감수량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피해율 산정한 후에, 피해율 산정한 후에 지급보험금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확량 조사, 수요량 요소 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 뭐, 문제에서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표준 수확량 이용한다. 그죠? 평균 수확량, 가입 수확량 아닌 표준 수확량 이용해서 산정한다. 그리고, 뭐 한다? 보존 개수. 그죠? 피해 면적에 따른, 피해 면적에 따른 보존 개수가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